저희 다음 공간을 보러 가야 되는데 다음 보실 공간이 구 드레스룸이었죠? 어, 네? 예. 잠깐, 구? 왜 구야? 어. 아, 그러면 현 드레스룸이 아니에요? 아, 현도 드레스룸일 수 있고 뭐인데 구 드레스룸을 이제 보러 갈 건데. 갑자기 얼굴을 왜 이렇게... 아니, 좀 걱정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면서 떨리기도 하면서 드레스룸이 그럼 어디론가 옮겨갔다는 얘긴데. 드레스룸의 이름을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드레스룸의 이름? 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어? 대추나무. 대추나무 사랑 걸렸다면 일단은 유진이 느낌도 아니야. 유빈이 느낌도 아니고. 그렇죠? 대추나무의 사랑이 걸렸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가시죠. 네. 자, 궁금하시죠?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야. 이 방은 누구 방일까? 유진이 방일까? 누구 방일까? 누구 방일 것 같아요? 대추나무 사랑 관련됩니다. 보시죠. 하나, 둘, 셋. 안방이 됐네. 안방이 됐어. 안방이 됐어. 이야. 집의 안방 느낌이죠. 그렇죠. 드디어 안방을 찾았네. 이야. 드디어 옷이 아니라 사람이 네. 주인이 됐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걷어내고 나니까 또 방에 너무 새롭게 딱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늘 이 넓은 방을 또 화장실 공간이 네. 워낙 편리하니까 예. 이 옷방을 갖다가 쓰긴 썼는데 뭔가 늘 좀 그 좀 깨름직한 게 좀 있었었는데 미안했어요. 이 방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옷이 두 분을 대신했고 네. 유진이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 옷이 한 방을 차지한다는 게 네. 사람은 방을 못 차지하고 맞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주인이 네. 방 주인이 두 분이 됐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죠. 옷이죠 이게. 아, 와. 치고 네. 열 맞히고 저는 최지원 씨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우와 흰 바지가 몇 개예요? 아니 흰 바지에 이렇게 많았나? 지금 귀여를 썼는데 와 너무 그래요. 아 역시 야, 같은 또 나이가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내 바지야. 다 내 옷이야 지금. 어 보니까. 그러네. 내 바지 아니에요. 내 바지 어디가? 이게 지금 보니까 어, 그러네. 다 내 거 여기 네 다 엄마 다 엄마. 있어요. 와 진짜 이 방은 다 제 옷인가요? 지금 다 제 옷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제 키보다 큰 아 맞다 아까 제 의료관리기 네, 의료관리기가 있었거든요. 네. 갔어? 어디 갔어? 그게 어디 그 비우셨어요? 갔습니까? 아니요. 그거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다른 방에 갔나 보다.
옆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거 어두워가지고 맞아요. 화장하기가 네. 그 화장대가 있는 위치가 너무 어두워서 용도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했는데도 어두워요. 어머 세상에. 조금 무서운데? 여기서 화장하면 자존감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자. 불은 똑같네. 아, 바꿔줄 줄 알았는데. 네. 아수마수. 저희가 여기가 굉장히 어두워서 사실 못 쓰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 형수님. 이 거창 눌러보시겠어요? 이거요? 네. 우와!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보면 그냥 띠예요, 띠. 접착식. LED. 요즘에 이런 물건들을 되게 값싸고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바깥쪽에 등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 코드를 연결해 드렸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어둡지 않게 이제 화장대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해놓으니까 여기 분위기가 고급스럽지.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거 누가 여기서도 예뻐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네. 오빠가 여기다 스탠드를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쓸 수가 없어서 어수선하게 막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뒤에도 한번 열어보세요. 네네. 네. 아, 여기도 우와. 맞아. 우와. 예.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스타일러 여기로 우와. 왔어. 사이즈에 들어가네. 아니 어떻게 네. 딱 맞지? 이게 그냥 선만을 꿰면 돼요. 어디든지. 네. 드레스룸 안에 여기 보통 다 이게 시스템상 돼 있다고 나는 네. 여기는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시는데 선반 하나만 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네. 이것도 다 선반을 조립해서 넣은 거니까. 네, 조립해서 넣은 거니까. 그게 왜 생각이 안 돼? 이게 왜 안 될까 진짜. 보면은 쉬운데. 신박하네 진짜. 그래하여 이 안방 네. 공간은 우리 어머니 공간으로 딱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 방이네 여기. 이제 제 방이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 모든 것을 다 어디로 하고 그리고 이것도 내가 쓰던 장들인데 다 지금 아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렇죠. 설마 지금 제 방을 나눔으로 가보는 건 아니시겠죠? 네네네. 아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갑자기 노래. 아빠 인생. 아빠 인생. 저희가 아직 이 안에서 안 본 공간이 하나 남았잖아요. 베란다. 네. 발코니. 발코니. 그렇지. 뭐야, 이게 다 선풍기야? 한 대, 두 대, 세 대, 저기까지 총 다섯 대가 있네. 네, 그럼 저희 한번 발코니로 나가보시죠. 네. 네. 아 여기 뷰가 생겼네 진짜. 자 나가보세요. 옷으로 막혀 있었었는데. 그리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지금 안에 넣어놓으셨나 봐요. 여기 다이소가 됐습니다. 다이소. 다이소. 다이소가 됐습니다. 네. 엄마한테 안 찾아도 돼요. 엄마 어딨어? 어딨어? 안 찾아도 돼요. 여기서 다 있어요. 전기. 야, 저 끝에 방에 있던 게 여기까지 왔네. 자, 이 옷장 안에서 누가 숨 쉬고 있을까요? 걔네들이 네. 모여 있어요. 아! 우리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최애품. 뭐죠? 돌아가는 애들. 돌아가는 애들. 돌아가는 상품이에요. 아, 이 정도면 거의 가전제품 백화점 아니냐고요. 다 커버 씌우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기 진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100% 또 활용이 됐네요. 지금 뭐 우리 아내분도 유빈이도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웃지 못하는 두 분이 계세요. 최재영 씨는 도대체 내 옷은 어디 갔을까? 1번. 유진이는 도대체 내 방 언제 나와? 내 방은 있는 걸까? 그러니까요. 어떡해 어떡해. 조금만 기다려. 자, 다음 방 어디입니까? 제가 다음 공간을 봐야 되는데 네. 이번 공간은 구서재방. 구서재. 잠깐만. 구서재방. 아버지 방 날렸구나. 아버지 방 날렸어. 구 서재방이라니. 굉장히 크고 멀쩡한 공간이네요. 이 방이 멀쩡한. 이제 대본보고나 이제 할 때 쓰는 방인데 왜 이거는 유빈이 방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어요. 예. 구서재방 이름은 네. 정리나라 운동본부라고 쳐봤습니다. 아! 정리나라 운동본부. 양심맨 운동본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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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양심맨으로 그동안 활약을 해주셨다면 이제 오늘부로 네. 정리맨으로. 정리맨으로. 더 이상 쌓이지 않겠군.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공간 보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정리나라 운동. 두근두근. 두근두근. 가자. 라이. 자,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야, 오빠 더 서재 같은 느낌이야. 더 서재 같은 느낌이야. 더욱더 서재 같은 느낌. 아빠요. 무엇보다 골프를 집에서 연습하셔야 한다 하셨기에. 예. 아, 여기로 왔구나. 네. 아, 그래. 여기 한꺼번에 다 있는 게 훨씬 나은데요.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사실. 근데 골프채가. 그렇지. 골프채가 어딨어? 어디로 갔을까? 채가 어디 갔을까? 자, 혹시 여기? 열어봐주세요. 아, 이거는 골프 용품 같은 거. 네. 여기 아닐까? 아, 여기 여기 왔어. 이거 저 안에 거 뭐 하나 꺼내려면 막 옷걸이 엉켜 있듯이 꺼내기 어려워. 아이고 와르르 되지 와르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외로 잘 꺼내요. 이렇게. 안 되네. 이거 정리해야겠네. 정리하셔야 돼. 봐봐, 대단하니까. 그래서 흔히 볼 수 있는 우산꽂이를 이용하시면 네네네네. 그래도 좀 정리가 되죠. 아빠 옷 여기 있어요. 우와. 아니 근데 사실 서재에 옷이 들어오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네. 아, 네. 그리고 큰 소리로 대사 연습하셔도 약간 방음제 역할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네. 그걸 또 생각하셨네요. 네. 맞아, 맞아. 네. 저희가 사진도 정리하고 뭐 스크랩한 것도 정리하고 했는데 지금 선배님이 깜빡하신 것 같아 뭘 저한테 정리를 부탁하셨거든요. 아, 보고 있었죠. 네. 아, 사진들? 오! 어, 그 비디오 그런가 봐요. 어머, 어머, 어머. 아, 이거. 나중에 저희 아이들 크고 나면 아빠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거 오빠 비디오 테이프도 어디 있을걸? 테이프, 예. 비디오만 찾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아. 저희가 그것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오, 예. 정말로요? 이 말로만 이렇게 해준 거 정말로 가능해요? 선배님께서 이거를 되게 복원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들 네네네네. 보여주고 네네. 싶어서 맞아요. 저희가 이걸 다 USB로 오. 파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오. 이거 언제예요? 아, 이건 제가 신인 때 예. 해병대 그 홍보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해병 저 성수는 어디 갔습니까? 방금 가셨. 아니 근데 시커멓게 칠하고 군복 입으시고 멀리서 보니까 우리 남편인 줄 알았어. 아 신고합니다. 네네. 우리 남편이 왜 저기서 나와? 다신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하지만 수아 씨. 이제 당당히 수아 씨에게 손을 건네고 싶습니다. 야, 멘트를 어떻게 이렇게 뽑아냈지? 이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줘야 되는 또 예, 시기예요. 아니 물론 젊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아 예. 신혜진 씨도 피드캐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네. 유빈아 아빠 거 보니까 어때? 못생겨. 유진이는 어때? 맛있었어요. 유진이야. 아니 이렇게 애들한테까지 보여주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처음 보여줬죠. 네, 지금 네네. 보여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아 여러 가지의 생각이 약간 드네요. 아, 예. 행복하네요. 네. 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네네. 다 이제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USB에다 넣어놨거든요. 천천히 한번 그때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줄곧 추억은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들과 함께 보고. 바뀐 방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방 저 방을 좀 선점하고 많이 있었었지만은 정체성이 없었었는데 어. 이 방에 딱 들어오니까는 오히려 몰입감도 좋고 네. 방음도 될 것 같고 예. 만족도가 굉장히 200% 그나저나 유진이가 기다리고 아, 유진이가 많이 지쳐가지고 지금 예. 저 앉았어요. 예, 본인 방이 안 나오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요. 저희가